왼쪽에 김전이 받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에서 드디어 마테이가 포인트를 만듭니다. 마테이 오늘 경기 첫 득점. 자, 마테이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서브입니다. 올 시즌에 마테이 선수 V리그 첫 선을 보였는데 서브 4득점 있었고요. 4득점! 마테이. 마테이 선수가 공격도 공격이지만 저는 가장 강력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. 서브 템포가 일정하면서 선수와 선수 사이를 명확하게 공략을 하거든요. 서브 효율이 굉장히 높잖아요. 맞습니다. 40%가 넘는 효율을 가지고 있는 마테이 선수예요. 갑니다. 다시 한번. 마테이 후공격 코트를 기다립니다. 한성의 리시브. 다시 한번 마테이입니다. 그럼 카운. 마테이 선수가 이렇게 힘을 내주면서 이 세트를 끌고 가면 분명히 핫팀 세트는 풀려요. 그럼요. 김전이 그 자리를 메워주길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예. 서브 득점! 자, 마테이 쪽으로 갈까요? 먼 거리! 마테이 코트리 쪽입니다! 이야. 마테이 후용기가 적선점 코트리 쪽입니다! 이 직선전이 너무 잘 때렸네요. 갑니다. 마테이 철저하게 프롬핑벽을 이용합니다. 이제 자 리시브 짧았습니다. 다시 한번 마테이 붙었어. 마테이 막고 나갑니다. 브로 카운. 자 마테이도 대단합니다. 네. 예. 끝낼 수 있을까요? 누구한테? 마테이 끝납니다. 드디어 우리 카드가 홈에서 대나고 상대로 첫 세트를 가져옵니다. 정성민의 디그. 링컨 막혀요. 마테가 잘라냅니다. 자 리시브 좀 길었어요. 링컨 막혀요. 이번도 막혀요. 마테이가 확실하게 막아냅니다. 자 마테이가 오늘 경기 V리그에서 최다 득점 35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. 네트 받고 들어옵니다. 어렵게 바운드 하지만 사 득점. 자 이렇게 되면 마테이가 브로킹 한 개만 더하면 V리그에서 보너스를 받습니다. 어허 김지한 리시브 안 됐어요. 마테이 쪽으로 합니다. 3회 브로커. 마테이 후공격 뚫어냈습니다. 마테이. 야 가볍게 때리네요. 네. 사실 첫 스타트가 무척 중요하죠. 그렇죠. 다시 한번 마테이입니다. 마테이 포인트를 만듭니다. 마테이가 서브를 넣고 흔들어 놓으면 다시 마테이가 마무리 짓습니다. 한태준 갑니다. 마테이 코트를 때립니다. 완벽하게 무인지경. 그리고 뛰어넣습니다. 마테이